희생자에 대한 형사 보상도 짚어봅니다. 사삼 희생자와 유족들이 재심으로 명예를 회복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 최소한의 보상인 형사 보상은 여전히 더딥니다. 지난해 대법원까지 나서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지만 실제 형사 보상이 이루어진 건 10%에 불과합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여든을 넘은 아들이 아버지의 무죄 판결문을 바라봅니다. 43당시 내란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목포 형무소로 끌려간 뒤 행방불명된 아버지 아들 문희광 씨는 지난해 6월 직권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에 형사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불법 재판으로 억울하게 수형 생활한 것에 대해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한 겁니다. 하지만 8개월이 흐른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그 나라에서 그 지원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형사보상법상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대부분 기간을 넘겼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제주지방법원에 청구된 사삼 관련 형사보상 사건은 353건입니다. 이 가운데 형사보상이 인용된 건 36건,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구자들이 고령인데다 이따를 무죄 판결에 대비해서라도 신속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권 청구가 이제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고 이제 무죄 판결을 받는 분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형사보도 이제 당연히 이제 청구하는 분들이 또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래도... 제주지법은 상속인들의 소재 파악과 보상액 산정 자료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록 검토에 더 노력해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신속한 처리를 약속한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고령의 유족들은 하루빨리 절차가 진행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